나와 함께 조폐공소 4조 원을 털 내 동지들을 소개하지. 나와라 교수! 나와라 베를린! 등장만으로도 한강을 뒤집어 놓은 두 분인데요. 유지태, 박혜수 씨 환영합니다. 네, 제가 한 6년 만에 우리 게릴라 데이트 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반포 한강공원에 나오니까 또 네. 뭐랄까요, 젊음의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. 저 이렇게 대면한 게 정말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네. 선배님 옆에서 잘 또 잘. 네. 우리 박혜수 배우님이 떨리신데요. 떨리지 않게 소리 질러!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네. 구호 외치고 가야 돼요. 오늘 네. 우리가 하는 게릴라 데이트가요. 얼마나 재밌게요? 이게 제 유행어거든요. 아, 알고 있죠. 네. 아세요? 네. 우리가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가요. 네, 네. 얼마나 재밌게요? 예. 게릴라 데이트하러 출발! 가시죠! 오늘 얼마나 재밌게요? 게릴라 데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.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지금 빌런즈라는 드라마 네. 찍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차기작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작품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홍보 일정들 네. 잘 소화하고 있었고 네네네.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작품 또 홍보하고 네. 있습니다. 종이 오징어 게임이 정말 대박이 나와가지고요. 아, 그니까요. 네.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. 이야. 원조 세계적인 아이인데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며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. 참가자 상우 역을 연기했던 박혜수 씨 역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.